진짜 좋아요. 이렇게 비둘기가 들어와 있네. So there are dormitories in the campus, yeah. not only outside. 술도 골라야 돼요. 메라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앙카라 기차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에스키쉐이르라는 도시로 가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버스로 이동만 했는데 이제 한번 기차를 한번 타보려고 가거든요. 여기가 지금 기차역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시차에 에스키쉐이르라고 써있죠. 4번 플랫폼. 여기가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기차역 안에 그냥 플랫폼이 이렇게 있네요. 어디 나가서 따로 타는 게 아니라. 티켓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샀거든요. 이 TCDD가 터키 국영철도인데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제가 탈 4번 플랫폼인데 뭐 아직 열리지 않아서 기다려야겠죠. 아, 이렇게 역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처음 보네요. 이쪽만 살짝 보면 인천공항 느낌도 나지 않나요? 기차까지 기다리려 그러다 너무 배고파서 버거킹 왔어요. 와, 패스트푸드를 15분을 기다리네. 기차 안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버티고 결국 먹네요. 아니, 기차역에 비둘기가 들어와 있네.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기차 시간이 다 돼서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그냥 기차역이 아니라 공항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와, 사람들이 벌써 줄 서 있네요. 어, 문 열렸다. 어, 이제 들어가나 봐요. 들어가야겠다. 저쪽인 것 같은데요? 1번이니까. 여기네. 여기가 비즈니스석인데 2+1. 한쪽은 한 줄, 한쪽은 두 줄이에요. 그냥 쾌적한 편이네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무슨 냄새지? 제가 지금 탄 데가 비즈니스석인데 한쪽은 한 줄, 한쪽은 두 줄이에요. 근데 이코노미는 두 줄, 두 줄이에요. 이렇게 어디 가는지 노선도 나와 있어요. 에스키쉐이르로 가는 거 2시 출발. 이게 무슨 테이블도 있고. 아, 이게 모니터구나. 번호도 바꾸고. 어? 인터넷도 되나? 타임라인, 무빙맵. 이거나 봐야죠. 여기가 일단 공간도 넓고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USB 꽂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있지? 출발하기 2분 전에 너무 피곤하네. 아, 좌석 잘못 골랐다. 뒤로 가네. 아. 제가 지금 탄 기차가 에스키쉐이르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같은 경우는 45리라 정도, 그리고 비즈니스가 65리라 정도, 한 1.5배 차이 나죠. 제가 보기 차이는 두 줄 두 줄이냐 두 줄 한 줄이냐 그거 같아요. 그 외 서비스는 아니고 모니터가 있고 그거의 차이. 제가 가는 루트가 여기 앙카라에서 이렇게 해서 에스키쉐이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속도가 KTX처럼 한 300km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와이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연결 안 돼. 안 돼요, 안 돼. 기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 와이파이는. 아, 물수건인 줄 알았는데 이어폰이네요. 비교해보면
흔들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황무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SPCA로 도착했고 저는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와, 꽃은 진짜 예쁘다. 캠퍼스가 텅 비었어요. 여기는 법학부 건물이래요. 제가 지금 온 곳은 아나돌루 대학교라는 곳인데, 어제 기차역에서 저 길 찾는 거 도와준 현지인 친구가 여기 졸업생이라 그래서 자기 학교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가 학생 수가 정말 많은 곳이래요. 그리고 이 SPCA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와, 화단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와. Yeah, they all decorated with flowers here. 여기는 그냥 캠퍼스 산책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벤치 옆에 개랑 고양이 먹이들이 있어요. So now it's like a ghost town. Like, yeah, ghost town. Not many students because they are back to their hometown, right? Yeah. But anyway, they're gonna come back soon. They come back soon, 1 month later. Okay. But I have to leave this city. She can see students here. So there are dormitories in the campus, yeah. Not only outside. Yeah. 와, 고양이가 이 밑에서 자고 있네. 여기는 캠퍼스가 예뻐서 그냥 산책하러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패니스 가든이라고 된 곳에 왔는데 캠퍼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과는 딱히 관계는 있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와, 저 오리. 우와. 아, 저 분수는 초록빛이라도 신기하네요. 와, 이렇게 꽃에 대한 설명도 있고. 여기 분위기는 그냥 평화로운 공원 같은 느낌? 아, 이거 무슨 꽃인데 이렇게 예쁘지? 애들은 아무 걱정 없이 노는구나. 조각상은 왜 이렇게 다 부서져 있을까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거는 나무가. 와, 캠퍼스 안에 개집도 있네. 개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꽃길만 걸어가요. 드디어 입구 다 나왔네요. 캠퍼스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건 활기찬 캠퍼스였는데 방학인지 몰랐어요. 와, 개들. 아유, 이거 절대 이거. 와, 어떻게 건너가요? 여기가 대학교 앞인데 이제 학생 기숙사나 이렇게 싼 월세방들이 많대요. 여기는 사이버대학교. 네. SPCA를 보시면 이렇게 트램이 있어요. 여기가 중심지인데 사람도 진짜 많고 트램이 있어서 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가 도시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땅 중간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시내에는 사람도 진짜 많죠. 여기 무슨 동물 파는 데라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작은 쇼핑몰 안에. 와, 새들이. 아, 예쁘긴 하다. 와, 귀엽다. 아, 새들도. 아, 뭔 새까요? 계속 핥아먹고 있네. 와, 이거 처음 보는 새인데? 뭐지? 태국 방콕의 짜뚜짝 시장에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데 저기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와, 색깔만 보면 진짜.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안 묶여있는데 안 날아가네요. 다 좋은데 냄새가 좀 심하네. 아, 슬러시 하나 샀는데 색깔 죽여주죠. 사람들이 끊이질 않네요. 여기가 지금 중심부인데 중간에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찍으면 개들이 깨더라고요. 어, 불안해. 그냥 죄다 꽃밭이에요, 여기는. 와, 진짜 예쁘다. 와, 어쩜 이렇게 운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가. 와, 거리의 악사. 이 강가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도시가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사람들도 예뻐요.
와, 여기는 스팟인가 봐요. 사진 찍는데. 이쪽은 카페랑 식당 거리인데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돌아다니면서. 아, 좀 시원하다. 지금 술 한잔 하러 왔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고를 건데. 아, 여기 술도 다 있고. 술도 골라야 돼요. 여기가 터키 국민술 라크 파는 집이에요. 제가 지금 시킨 게 나왔는데 요것도 생선이고 요거 또 다른 생선 그리고 이거는 좀 매운 거래요. 이거 라크. 지금 한잔하고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화나네요.